네. 정권을 넘기지 않는 이유는 네. 단 하나예요. 뭐예요? 네. 연상이 아니죠. 아직은 이 인생에 있어서 덜 익어 있을 거예요. 네, 그것 때문이지. 언젠간 제가 넘길 겁니다. 요 정도 가지고 계획 세워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렇죠, 넘치면 그렇죠. 내가 또 지원하고 이런 그렇죠. 훈련을 반복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렇죠. 거죠. 아직까지는 네. 뭐 전 이제 그룹을 이어받기에는 아직까지는 여유 좀 부족하니. 아니, 저 선배님은 언제 넘기셨어요? 네? 전 넘기다 다시 갖고 왔어요. 아직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죠. 네. 그건 내 생명줄이죠. 그걸로 안 뿌리면 이거 한번 쳐주세요. 그거 너 안 뿌리면 끝이야. 다 넘겨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 건 또 제 거고 남편 것도 제 거고. 근데 그 20년 동안 그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서경서열한 이름을 이 방송가에 남기면서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그 노하우. 저 그냥 모나지 않음. 아, 모나지 네, 않음. 뭐 둥글둥글함. 네네네. 그 맞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어떤 쑥스럽지만 성실함과 진정성. 아까 그 사비에 올라가 계실 때 정말 진정성이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네, 정말 너무들 기대들 하고 계시는데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삽에서 내려올 수 없었고. 그러니까요. 이 밑이 질퍽하다는 그런 얄팍한 이유를 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질퍽한 곳에서도 네, 뚫고 맞아요. 다시 나와서 떨어져야 되죠. 정말 그 삽이 깊숙이 꽂혀있는데. 그 마지막 그거. 예, 예. 감동받았죠. 예. 감동,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그 정도 상황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 둘, 셋, 넷, 결하, 열쇠. 이게 멋졌어. 서경석 씨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 네네. 토요일에 아침 조회를 하기 전에 가방을 던져놓고 네. 운동장에서 축구하던 시절. 야. 가장 4학년 때. 축구. 네. 그러니까 네. 아버지 사업 실패 전에 이렇게 네? 부유한 집에서. 네. 죄송한데 아버님 사업 실패는 너무 강조하시죠. 아버님께서 좀 뜨끔해 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버님 저 안녕하세요 부인. 너의 허점을 보여. 이런 유머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나 웃기다니까. 오늘은 뭐 네, 그러니까 서경석 씨 아니면 네. 정말 폭소 네. 한마당이었어요. 네. 아니, 저렇게까지 비아냥거리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드시네요. 끝까지. 아유, 빵빵 터졌잖아요. 네. 어머니가 욕해 주시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많이 웃으셨다면은 네. 저희 힐링 캠프로서는 충분히 다 뽑아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디 맛있게 드셨어요? 아이 참. 자 그래서 뭐 힐링 서프라이즈 뭐 준비했다면서요? 어이 뭐 이렇게 큰 게. 와. 네. 오늘 녹화 힘드셨죠?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서경석 씨를 위해서. 이동식 안마기를 준비했습니다. 야, 물건으로도 빵빵 터뜨려 주시네. 야, 이게 뭔가 정말 필요했어요. 네. 오, 한번 이 됩니까? 네. 예. 아니, 아니 되나 안 되나 보시는 거죠? 해보고 이제 안 되면 바꿔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어, 되네. 됐어. 야, 이거야. 아, 저거네. 아, 정말 잘. 아니, 당연히 먼저 하시네. 다른 손님 왔을 때도 이러시네. 인종 이러세요. 네. 아, 좋다. 설마 물건까지 드실 줄은 몰랐어. 진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말은 드실. 총 같은 거 하나 줘. 군대 가야 되니까. 총이 하나 주고 총 하나 몇 개 주면 되지? 좋은데. 어떻게 많이 드셨어요, 물건? 네. 자, 한 입만 먹겠습니다, 형님. 나 나오신 그 초대 손님. 오, 예. 오 좋아. 그래요? 오 진짜 좋아. 힐링 서프라이즈 선물 많이 줬잖아요. 와 네. 이번에 정말 주기 싫다. 최고가의 선물이거든요. 이제 본의 아니게 좀 건방진 자세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이 환상의 세 분의 진행자들에게도 항상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경석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 골프 세계 1위 박인비 63년 만에 나온 대기록입니다.